자, 선생님, 2021년도 나쁜 눈에서 좋은 눈으로 바뀌는 띠도 있을까요? 25살의 전주생 이분들 막 이래볼까 저래볼까 참 많이 동서부재했거든요. 좋은 시기는 맞아요. 시험 운, 취업, 직장, 자격증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연인도 되고 관계도 애인도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또 뭐를 좀 조심하셔야 되느냐면 뭐 술자리, 뭐 애인 이런 부분에서 또 이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관제도 빌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만 좀 조심하시고 또 이때까지 참았다가 스트레스가 욱 해가지고 그게 또 망신살로 해가 관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나는 상당히 또 대박의 뭐 그런 기운, 뭐 행재의 그런 기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거 29살에 개유세. 제가 아홉수는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다 했잖아요. 오히려 아홉수에 우리가 성저운 일곱수가 들어온다 해요. 그러면 그 일곱수에 지금 삼재잖아요. 이 삼재가 날 삼재에 끼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따따블로 또 재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행재의 기운 뭐 이런 거. 행재고 대박이고 내가 돈 벌고 집 사고 하는 것도 결혼 또 이런 문서 관계에서는 내가 기운이라 하고 그 시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노력 끝에 이제 하고 또 서른이 되면 또 괜찮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5살에 이제 정묘세.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인간의 실망과 배신에 몇 년째 힘들었죠. 이분들 계속 힘든 것만 같습니다. 그거 왜 동서남북 사방에 좀 막혔다는 거. 근데 괜찮습니다. 올해는 내가 막 군 형격 형국이 좀 뚫피는 격이라서 그거 또 내가 뭐 사업적으로 내가 영업적으로 뭐 이런 부분도 기인이 좀 나타나서 이제 이분들이 또 행재수에 또 기인 그 뭐와 기인의 행재수를 만날 수 있다는 또 대박의 또 기운 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39살에 계세요. 올해는 뭔지는 몰라도 자꾸 마음에 문이 열리는 격이고 내가 자꾸 집 밖으로 좀 나가고 싶고 머리를 좀 변화를 하고 싶고 이런 해운이에요. 자꾸 궁디가 좀 들썩들썩거린다 하죠. 머리를 이제 해봐야 되겠다 하면 내가 나가봐야지 하고 용기를 자꾸 갖는 시기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앞에 시야가 트인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 새로운 직장, 뭐 인간관계, 움직임, 뭐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업, 간판 걸고 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50살의 임자세. 이분들은 작년에 진짜 뭐 칼수도 많이 됐고, 자식의 신랑의 진짜 금전으로 진짜 파란만장했습니다. 올해는 더불어 손을 나를 내밀어주는 형국이다 보니 괜찮은 해운이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54살의 무신세. 망조 난 사람들 많습니다. 망조요? 뭐 사업을 이제 없는 돈 끌어모아가서 모아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뭐 코로나로 인해서 안 돌아가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든가 아니면은 나는 잘 된다고 돈을 끌어모았는데 안 돼서 집 세 채로 준 사람도 있고 근데 세 채 주고 나니까네 그 세 채 준 사람이 집 세 채 값이 올라갔어. 참 대라대라도 안 돼. 근데 이제 안정세를 좀 잡고 신축년에는 생기를 부어놓고 하늘의 기세를 뭐 하니 뭐 제도전의 기회를 좀 삼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의욕을 가지시고 누가 나의 손을 내밀며 잡아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니 너무 힘들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58살의 갑진세. 아이고 이분들 뭐 작년에 군디가 한 15번 하면 덜썩덜썩 했었기다. 이분들 아직까지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 이분들 진짜 옛날에는 뭐 날다가 지금 떨어진 사람도 많을 거야. 몇 년 전부터. 근데 이제는 좀 뭐가 좀 안정되는 건 면치로 뭐가 이제 뭐를 한다 해도 뭐가 좀 선명하게 나 이거다 하고 딱 판도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박에 대박이란다. 좋은 운 나쁜 운에서 좋은 운으로 이제 시야가 넓어지니까 61살의 신축생 이분들 한갑이죠. 그거 날삼재죠. 어여 보면 이분들 보고도 대박의 운이라 하는데 그런 기운도 있어요. 행재의 기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이분들 차츰차츰 괜찮아집니다. 문서에 간제권에 그 나라의 문서에 인해서 좀 골치 덩어리가 같은 거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좀 해결이 되고요. 작은 문서를 좀 교체를 하는
옮기고요. 네. 변화가 더 들어오니까 몇만 원 들판에 꽃이 피는 형국이니 얼마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나쁜 운에서 좋은 운. 65살의 전여생분들 열정적입니다. 죽여주십니다. 이분들은 아이고 이 경기가 언제 잡히는 언제 잡히는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문서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게 올해는 좀 서서히 해결이 된다 하니 너무 좋다 빙고. 그리고 이분들 사회적으로 하시는 일에 올해는 빛을 볼 수 있답니다. 금 전에 재물에 이익도 오케이. 그리고 퇴직하시고 새로운 창업 확장. 근데 너무 크게 하면 내가 혼난다 했죠. 그러니까 뭐 이래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뭐 자식들한테 뭐 용돈 안 받는다. 내가 뭐 노후 본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의 대박의 기운이 있는 분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렇게 이제 요분들이 이래 일러드렸거든요. 여하튼 하시는 일마다 아까도 얘기했죠. 꽃길이라고 여하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시라고 오기보살이 기원 드리겠습니다.